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회고록을 냈는데 자신의 부인 김정숙이 인도 타지말에 대통령 전용기까지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이제 갔다 옴으로써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답시고 한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막 이런 얘기를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자 좋다 뭐 김정수 김혜경 다 특검하자 이런 여론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자 김건희 김정수 김혜경 소위 말한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무려 63.9%로 나타났어요. 또 눈길을 끄는 건 야권에서도 과반으로 나타났어요. 야권 지지자들 저 민주당 지지층도 50.7 조국당 지지층도 50.5%로 이렇게 나타나서 야권도 과반으로 나타나고 이거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정치권이 흥미롭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자 야권들이 너무나 좀 얍삽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실제 문제를 보면은 김종숙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온 국민이 봤듯이 그 값비싼 의상 그 값만 해도 엄청난데 그걸 개인이 그걸 저 댔을 리가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특할비 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 국고를 낭비한 것이죠. 거기다가 대통령 전용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식으로 인도 타지마할을 관광간 정말 시대의 그 파렴치한 범죄의 불법입니다. 범죄. 아무리 이걸 외교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속속들이 편법 불법이 동원되는가가 하나하나 이 그동안에도 많이 드러났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특검이 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김혜경도 마찬가지죠. 지금 법인카드 있을 금액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남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무원들을 갖다가 국민이 세금을 대는 그 공무원들을 자신의 그 사적 무슨 비서처럼 니까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지금 여기도 한 수억 원 정도 국고를 저 축낸 국고 도둑으로 이렇게 지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 저 김정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위 디올백도 보면은 300만 원 아닙니까? 그 좋다 이겁니다. 지금 이 300만 원 가지고 이들이 뭐 특검 운운하는데 뭐 이들이 잘 하는 얘기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그러니까 뭐 거부도 못할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저 문재인의 회고록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더욱 지금 불이 붙었어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역시 그 문재인이 잘하는 게 그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좌파들의 특징인 내로남불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엉뚱한 소리하고 변명하고 뭐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문재인의 요번에 이 저 회고록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게 지금 영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 하자.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 이런 여론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측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문재인이 그런 식으로 회고록에다가 그런 그 내용들 자신이 잘못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황당하게 국민을 갖다가 우롱하는 이런 식의 그 저 글을 갖다가 거기다 담는 바람에 지금 그 김혜경 이재명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까지 지금 같이 끼어들어 가지고 특검하게 생겼다 이런 양측 사이 갈등이 지금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측과 이재명 측은 그동안에도 이런저런 이슈에 의해서 서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삼김 여사 특검으로 가자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이제 좀 자극적인 이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특히 좌파들이 앞장서서 또 민주당이 앞장서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김혜경이나 김정숙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에도 나오듯이 전부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좌파들이 그동안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악마적인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해왔는데 지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문재인이가 회고록에다가 황당한 내용을 이제 적었습니다. 김정숙이 그 인도에 그 자기 남편하고 갔다 온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갖고 그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서 수행원들과 함께 그걸 갖다가 이용하고 가서 인도 가서 당초 예정에도 없었던 타지마할을 관광을 하고 또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타지마할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다른 관광객들을 다 물리치고 단독 사진까지 찍은 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잠시 잊혀져 있었는데 스스로 이거를 무슨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완전 셀프 조청입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데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이 그 회고록에 보면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가 그 이제 인도 방문 당시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뭐 호황후 무슨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이러면서 자기는 뭐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안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자기 대신에 개장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의 두루뭉실 마치 자기를 초청했는데 자기가 갈 수 없어갖고 그래서 지금 그 안일을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외교 당시 그 기록들 이걸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김정숙 문제, 그 다음에 김혜경 문제까지, 여기 지금 방금 여론조사에서 보셨듯이, 지금 같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2018년도에 인도에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인 7월 18일날 이 외교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제 주한 인도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그 공문을 외교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이렇게 그 초청이 돼 있었어요. 인도 측이 우리 측 인사 참석하에 호황후 기념공원 사업 기공식을 이제 개최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우리 그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 귀부라는 건 문체부를 말합니다. 우리의 문체부 여기에 고위인사. 고인사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뭐 문체부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석이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되어 있지만 영부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회고록에 정말 그 파렴치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좌파들이 참 후한무치하게 그냥 그 거짓말을 하고 이리저리 둘러대고 두루뭉술해가지고 자기 책임을 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듯이 자신들의 그 눈에 대들보는 외면하고 상대의 티를 가지고 악마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인 재미를 보는 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넓은 의미의 내로남불 때문에 결국 망한 거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거야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출장을 한 달 남짓 앞둔 그해 9월 27일 주 인도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내는 공문을 봐도 인도 측이 희망한 출장자는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회고록까지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의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황당하게 무슨 첫 영부인 외교 무슨 외교였다 이렇게 가짜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통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황당하게 인도를 방문한 책임자가 도종환이 아닌 영부인 김정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중대한 불법이고 이건 권력 남용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특검 대상입니다. 이게 여기 한 40명 정도가 이제 동원돼 갖고 요리사까지 딸려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요리사까지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당초 일정이 없던 타지마을까지 가서 단독 사진을 찍고 오고 이러고 이제 이 문재인이가 이 책에다가 무슨 뭐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아주 파렴치한 그 재임 때도 그러더니 퇴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거 파렴치한 후한무치한 거 이런 거 내용을 회고록에 놓는데 이게 지금 대형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 이렇게 봅니다. 삼김 여사 좋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뭐 범인이라고 이재명이도 그러고 늘 그러니까 하자.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여론이 높아요. 뭐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우리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조사라면 어느 쪽이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자는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이 참 파렴치한 것이 문재인이가 늘 그런 식인데 여기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마치 자기 대신에 김정숙이 초청받아서 갔냐 이렇게 교묘하게 표장을 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식의 회고록 내용이 여기도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김정숙이 출장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함됐는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세한 게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한 겁니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전에 인도를 가가지고 타지마을을 못 간 겁니다.
다른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타지마할을 못 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아 타지마할을 못 봤어. 타지마할을 봐야 되는데 나의 버킷 리스트인데 뭐 이러고 이제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근데 다른 행사 일정이 있어갖고 이렇게 오니까 이걸 저 김정숙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그냥 저 전용기 타고 가면 안 되니까 무슨 마치 외교 일정이냐 이렇게 억지로 꾸민 것인데 그것이 보면 정말로 그 외교 이런 거 목적이라고 하면은 외교 좀 공식 문서 일지에 그게 저 자세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부인이 최초로 예를 들어서 일정을 수행했다. 이런 거 탐으면 되죠. 근데 전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외교부 문서 어디에도 이 외교 일정을 수행했다는 것이 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기들이 봐도 지금 스스로 이걸 감춰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보통 뭐 장관이 가도 한몇명 정도 이렇게 가고 해외 출장 가도 근데 지금 그이 보면은 40명이 동행을 했어요. 보통 국외 출장은 뭐 보통 서너 명이 가고 최대로 많이 가봐야 수 명이 가지 않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지금 이게 포장을 한 거죠. 포장.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청와대 요리사까지 갔던 거 있고 특히 여기에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 이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양 씨, 문재인 다혜와 수상한 송금 거래가 드러난 양 씨, 그다음에 또 문재인 다혜와 또 다른 그 지금 그 급수상한 금전 거래가 드러난 유 씨, 유성화 전 추추관장력이 포함됐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들이 한통속이었다. 다 지금 김정숙, 다혜 지금 그다음에 이들 저 양씨 단골 디자이너 딸 양씨 그다음에 유송아 이들이 보니까 완전히 한통속이었던 걸로 드러나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를 이들이 지금 이제 감추고 있는 것이고 해서 지금 검찰 수사도 받지 않으면서 황당하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보면은 특검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측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퇴임하더니 여전히 사고를 치고 있구나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김정숙을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지는 셀프 초청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이제 문재인의 회고록 내용이. 그리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수 없는 이런 거 대통령 휘장까지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속이는 것이죠. 이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마치 외교 목적으로 가느냐? 자기네끼리 짱구를 굴린 겁니다. 이런 식의 행태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타지마할 가서 외교를 했으면은 그 외교부 보고서에 나무게 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방문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특검 대상이다. 자, 이렇게 볼수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 그이 거야가 그동안 얼마나 황당하게 이런 궤변을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들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세력들인가 그다음에 삼김 특검 삼김여사 특검 이쪽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